안녕하세요, 아트방 사입니다. 오늘은 배우 화지연님의 강좌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강좌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저희가 하던 게 요거 첫 번째 레이어 작업했었잖아요. 첫 번째 작업 레이어 한건 이제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자세히 보면 좀 틀린 부분이 많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첫 번째 레이어를 이제 꺼주게 되면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가우시안 불러줘갖고 블록 값을 줬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이제 두 번째 레이어는 여기 두 번째 거 레이어 보시면은 블록 값덜 적게 먹은 레이어예요. 그러면 약간 이제 이미지가 좀 형태가 보이죠? 눈, 위치, 코, 입, 머리카락.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제 따라 그려보겠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브러쉬는 크게. 아직까지는 크게 하는 게 좋아요. 브러쉬는 소프트, 오파시티는 38 정도. 지우개도 오파시티로 하고, 지우개는 뭐 너무 약간 50? 50 정도 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우, 제가 지금 목이 별로 안 좋아서. 목 상태가 안 좋아도 좀 이해해 주세요. 스포이드로 찍고. 제가 집중을 하면은 잘 못해요. 이게 제가 뭐라 그래야 되지? 멀티플레이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하나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잘 못하는 거라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솔직히 컨디션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어제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요. 어제 너무 무리했어. 어제 뭐지? 몇 시간 동안 잤지? 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2시까지 밤 12시에 잤던 것 같아요. 무슨 피를 받아서 그런 건지, 왜 새벽에 일어나서 그림을 그린 건지 모르겠어요. 잡담 그만하고 그림 그리겠습니다. 이거 그릴 때는 터치감은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렇게 세게 긋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지? 이렇게 살짝 터치한다는 식으로 해주면은 뭔가 좀더 저는 부드럽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요게 키포인트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짜증나는 게 이게 큰 브러쉬를 사용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터치가 안 돼서 그게 제일 짜증나요. 나는 분명히 저기도 터치를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될까라고. 제가 아직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아마 광대뼈. 사람 얼굴 부위에서 빛을 제일 많이 받는 것중 하는 군데가 아마 광대뼈, 그리고 이마, 그리고 코, 돌출돼서 그런지 거기가 빛이 제일 많이 보이는 곳이죠. 근데 하다가 정안 되면 키우고 하세요. 정 답답하네요. 아마 레이어 세 번째부터는 레이어 작업체만 키워야 될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 들어오는 부분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는 겁니다. 별거 없죠? 딱히 뭐 뭐가 있는 건 없어요. 아직까지. 아, 목이 너무 진짜 아프네요. 아, 어떡하지? 브러시 크기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이거 강좌 하는 거니까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비슷해도 그냥 빨리빨리 진행해 가는 걸로 잡아야 될것 같아요. 너무 시간을 오래 잡아. 재우는 속도가, 작업 속도가 엄청 더딘 것도 있긴 있지만 이 작업 스타일이 좀 느린 것도 있어서. 그냥 얼추 맞았다고 하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제가 원래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찍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 번째 거 찍고 넘어가면 이제 확실히 이미지가 확 보이네요. 여기서는 좀더 이미지 사이즈를 키워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크기 맞춰주고 빼면은 크기가 같죠? 창 크기가 여기서 Alt 누르고 휠휙휙 해주면 돼요. 좋아요. 다시 여기 레이 하나 더 쌓아주고 요 위에다 그릴게요. 저는 보통 이렇게 여기 그릴 때 제일 진한 부분 있죠? 제일 진한 부분 거기에 위주로 칠을 해주고 그걸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중간중간에 요 왼쪽 보이시는 요 요거 원본 그리고 작업하는 창 요거 수시로 확인하면서 형태에 맞는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디가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알수 있겠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위치 값을 뭐 X 값, Y 값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이런 대각선에서 여기 지점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뭐 여기서 봤을 때 가로 이쪽쯤, 세로 이쪽쯤 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게 좋아요. 막 대각선에 갖고 아 여기쯤 있겠지가 아니라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지점, 아 여기 눈이 있구나 하는 걸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미인형 얼굴은 보통 계란형. 귀쪽 부분이 여기가 퀵포인트예요. 여기가 귀 뒤쪽 부분이 어두워야지 그림이 뭐라고 하지? 맛깔나다고 해야 되나? 여기 제가 지금 칠하고 있는 부분 여기 뒤에가 보시다시피 제일 어둡잖아요. 이 부분을 진짜 음영 처리를 잘 해주면은 나중에 더 그림이 예뻐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총 작업 시간이 빠르면은 7시간? 소요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진짜 정성 들이게 그리면은 진짜 엄청 정성 들이면 30시간 넘게 걸리고 그냥 빨리 그리면 7시간 걸려요. 근데 이거 빨리빨리 그리면은 7시간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강좌를 하는 그림이라서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퀄리티를 살려야 될지 아니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지 지금 좀 분간하기가 힘드네요. 제가 선택적 장애가 있어서. 다시 말하지만 터치는 진짜 이렇게 힘 줘서 그냥 쭉 긋는 게 아니라 그냥 쓱 긋는 식으로 그냥 가볍게. 어떻게 설명이 되지? 터치하는 거야. 네, 이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살살 해줘야지 이 풍부한 질감이 삽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브러쉬 작게도 되는데 너무 작긴 하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크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뭐한 것도 없는데 21분이 지났. 어우, 왜 이렇게 시간 빨라? 머릿결인데, 머릿결에 빛나는 부분 좀더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밝아요. 이 정도? 이 톤? 이 톤이니까 요거를 스피드로 찍어서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이게 좋을 것 같아요. 톤 바꿔주고 다시 해서 여기 또 해주고. 턱 부분 그림자 또좀더 그림자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 부분은 좀더 밝게, 그쵸? 밝게. 이쪽 부분이 빛이 이쪽 방향으로 오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로 대각선 방향. 그림 그리다 보면은 빛이 오는 방향도 되게 중요해요. 그 빛이 오는 방향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는 천차만별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눈썹이 한 요점 있는 것 같아요. 요점 여기. 그다음에 잡아 위치 정도만 잡아 주죠.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입 부분. 잡아주고. 얼굴이 좀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림 그릴 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숨 제대로 쉬나요? 저는 가끔 가다가 숨을 안 쉬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림 그릴 때꼭 숨을 제때제때 쉬어주세요. 이렇게 와서 저 이마에 부딪히는 빛의 양 이렇게 된것 같아요. 타고 와서 코원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에서 양눈 밑으로 오는 빛도 이 정도 오는 것 같고, 다음에 광대뼈 쪽 빛의 양은 한이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입술 쪽 인중 쪽은 아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생각보다 눈에, 아니 눈썹 위치가 위에 있네요. 그림 그릴 때 느낌이 오거든요. 아, 이 그림, 이 인물은 쉽게 그릴 수 있겠구나. 그런 게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하주원님은 보면은 예쁘신데, 네, 아, 이분 그리기 어렵겠다. 이게 느껴졌어요. 아, 예쁜데, 분명히 예쁜데, 아, 이게 딱 보고, 아, 힘들다. 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늠이 가요. 확실히. 어렵네요. 아, 이거 30분 동안 그리려고 했는데 이게 또 인코딩 되고 그러면은 시간이 잡아먹어서 30분 정도 잡는데 아, 이거 30분 갖고는 택도 안 되는데. 첫 번째 강좌는 뭐 그냥 과정만 설명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작업하는 과정을 인물을 그리는 거라서 와, 생각보다 어렵네요.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확실히 아까보단 낮은 건가?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만약에 입을 움직이고 싶다. 입을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꺾고 L을 단축키 L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할수 있는데 얘를 왼쪽으로 좀더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얘가 복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옮겨볼게요. 컨트롤 T를 누르면은 이런 사각형이 생겨요. 그래서 방향키로 왼쪽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보시면 옮겨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경계가 져요. 이런 경계가 지는 것을 보기가 싫으시면 방법은 간단한데 아까 선택에 L 누르고 자기가 옮기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 F6을 누르면은 Feather Selection이라는 게 창이 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Feather Radius 값이 30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보통 30을 놓고 쓰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경계된 부분 있죠? 여기 반짝반짝 부분 경계된 부분 있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삼아서 아니야, 가운데를 기준으로 삼아서 옅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는 진하고 가운데서 진한 값이 점점 바깥으로 갈수록 흐려지는 거죠. 자, 해볼게요. 이게 딱 하면은 자 보시죠. 패드 값을 준 거예요. 패드 값을 주고 이제 흐려진 상태죠. 그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면은 아까와는 상반되게 여기 보면 경계된 부분이 안 보이죠. 그래서 컨트롤 T를 누르고 얘를 살짝 옮기면은 보시다시피 보이시죠? 아까는 분명히 경계해졌는데 지금은 경계가 안져 있죠. 요런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요것도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 많이 이렇게 옮기면은 보이시죠? 경계가 져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살짝 옮길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원본 같은 경우에는 입이 큰데 저는 이제 작게 그렸잖아요. 뭐 다시 그려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크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장점이죠. 이거 크게 하는 거는 뭐 컨트롤 T 단축키 컨트롤 T 누르면은 얘를 이동할 수 있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창 단축키예요. 계속 그려보겠습니다. 아, 뭔가 마음에 안 드네요. 아, 나왜 이러지? 컨디션 너무 안 좋다. 덕도 빛이 많이 받죠. 네. 오, 좋아. 턱이 생각보다 제가 길게 그렸네요. 제가 아까 썼던 방법 선택하고 왼쪽을 선택한 다음에 Shift F 이걸 누르면 패드 값이 있는 선택창이 뜨는데 거기서 패드 값은 전30 해서 OK 누르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적용되는지 안 적용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보면 되게 각져 있잖아요. 패드 값을 주면은 Shift F6 눌러서 패드 값을 주게 되면은 보이시죠? 각진 게 동그라졌죠? 이게 적용이 된 거예요. Ctrl C,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를 누르면, 그리고 컨트롤 T 누르고 A로 옮기면 이렇게 될수 있어요. 다시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시간은 단축시킬 수 있죠. 수정 좀 해줘야 되긴 하지만 제가 많이 움직였네요. 그래서 수정해줘야 돼요. 디지털 작업의 최대 장점, 수정이 용이하다. 이미지 그릴 때가 꼭 코의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코는 나중에 더 정확히 그리는 걸로 하고. 저 맨날 그림 그릴 때 상상하는 게저 무천도 막 드래곤볼 보면은 무천도사 밑에서 손오공이랑 크리랑 수련하잖아요. 막 그러면 그때 막 등껍질 무거운 등껍질 메고 막 수련하는 것처럼 저도 막큰 브러쉬 사용할 때는 막 그런 것 같아요. 아막 손오공처럼 무거운 등껍질을 메고 그림 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림지 46분 됐는데 50분까지 잡을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그림 그리실 때 멀리서 그림을 봐주시면은 틀린 부분이 잘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림
다 틀려 보여. 다 달라. 아, 이러지? 최고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나중에 이거를 누군가, 아, 배우 하지원님이 보셨을 때, 와, 되게 잘 그렸다, 이런 느낌 받게끔. 이 하지원님의 얼굴에 먹칠이 되지 않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자신감이 없네요. 딱 그림 그릴 때. 아, 이거는 됐다. 이거는 그냥 쉽게 갈수 있다 그러는데, 근데 이 그림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생각보다 안 좋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는 간혹 쓰는 방법인데, 얘를 이렇게 크게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보고, 움직이다가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까지 이렇게 움직여놓고, 얘도 똑같이 사이즈 크게 해놓고 움직여놓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파악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쪽이면 이 끝이, 아, 여기 끝이 여기구나 그러면서 이쪽으로 그리는 식으로 여기 놓고, 그리고 귀 부분은 이쪽인데 저는 좀더 이쪽으로 왔죠. 그러면은 제 그림은 한 여기쯤 귀 부분이 보이겠죠. 이런 식, 이런 식으면서 그리면서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더 그림 그리는데 수월해요. 선택해서 패드컵 주고 Ctrl-C, Ctrl-C, V, Ctrl-T 하면은 붙여넣기 됐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도 있다.
50분 넘었네요. 이거 여기서 끊고 이따가 다시 또 3로 오겠습니다.